2023년 하이투젠 필드스텝 조인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범용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하이투젠 필드스텝 조인식인데 지인들 많이 참석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뭐가 조금 있습니다. 조용하게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지인들 많이 연락을 보냈습니다.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하이투젠 필드 스텝 조인식을 하이투젠에서는 참 많이 했습니다. 하이투젠 필드 스텝 분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. 엄청 하이투젠 옷을 너무 많이 나갔어요. 정말로.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도 스텝을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즐거운 낚시도 하고 하이투젠이 브랜드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라고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스텝 드신 분은 조금이라도 더 하이투젠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더 즐거운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도 올해부터 로얄 경기낚시연맹 회장을 맡게 된 김경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사실 뭐 아까 그 대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조고업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사정이 안 좋습니다. 저도 뭐 물론 그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올해의 그 예상 목표치도 낮게 잡고 있고요. 내년도 사실 좀 불확실하고요. 근데 그게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고 그러면 사실은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도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게 되면 아마도 조업체도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. 아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연맹 그 부회장단들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게 있어요. 어떤 거냐면 사실은 찌낚시는 특히 바다낚시는 어찌 보면 일본에서 전례가 많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낚시를 좀 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뭐 이렇게 일본 메이커 소위 많이 입고 다니시죠. 근데 이제 저희 연맹 활동을 하시면 또 연맹 행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좀 자제를 하자. 왜?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 한국에 있는 조업체에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스폰도 받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.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저희 또 부회장들도 비슷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도 뭐 하이투젠도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또 필드가 굉장히 많았었고요. 또 앞으로 또 많아질 거라고 예상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필드 계신 분들도 또 제가 예전부터 올해부터 알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상당히 많은 홍보 활동 하시라고 믿고요. 잘 될 겁니다. 하이투젠 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런 자리가 또 처음이라서 이런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. 또 필드스텝 활동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화이팅! 자, 생명 황해찬 하이투젠 필드스텝. 위 사람은 2023년 2월 25일으로 하이투젠 필드스텝 팀으로 임명합니다. 2023년 2월 25일 하이투젠 대표 이범용. 팀장 내용은 공개적으로 김명장, 성명, 김동률. 김명장, 조재현. 네. 김명장, 김태환. 임명장 정동선. 이번에 저희 스태프 두 분이 가고도 해서 낚시하다가 지금 풍랑 주입을 못 나왔습니다.
이번에 저희 스텝 구성진들이 주위에서 많이 부러워들 합니다. 솔직히 뭐 각자 분야에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해도 전부 다 빠지지 않을 식구들이고, 뭐 각 연맹에서 우승한 사람들도 있고요. 낚시를 많이 다녀주신 것도 고맙겠지만, 저희 스텝진들이 스텝이라기보다는 회사의 하나의 일종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, 뭐 타 모범이 되면서 아무튼 우리 스텝진들이 어디 가서도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스텝진들이 좀 돼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, 아무튼 멋진 스텝진들이 되고 뭐 다른 스텝진들이 아 하이틴에 들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둘, 셋, 화이팅!